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가 지난주 순직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공무원의 순직 승인 비율은 61.5%, 일반 공무원은 60.5%에 달하지만 교육 공무원은 2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원의 죽음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교육활동 보호와 적극적인 순직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